유람선을 예약했는데 모터보트가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5월 중순에 찾은 충주호입니다. 예약 실수로 모터보트를 타게 되었네요. 막상 타고 보니 후회스럽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경우 황당할 수 있죠. 환불도 어렵습니다. 예약 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. 모바일 네이버에서 충주호 청풍호 유람선으로 검색을 합니다. 웹에서는 유람선과 모터보트 구분이 없습니다. 여기에서 예약 실수를 하게 됩니다. 지도를 확대해서 탑승 위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저는 청풍대교가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. 선착장이 두 곳이 있네요. 제가 실수한 부분이 여기입니다. 두 선착장 모두 유람선이라고 적혀 있죠.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제천 청풍호 쾌속 유람선이라 적혀 있습니다. 이 배는 고속 모터보트입니다.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천천히 훑어보시면 예약은 2일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예약금의 50%밖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일에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. 우리가 흔하게 타볼 수 있는 다인승 유람선은 호수 건너편 선착장에서 탑승해야 합니다. 다인승 관광 유람선을 타실 분은 충주호 관광선을 예약하셔야 해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웹에서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 시원한 쾌속 유람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.